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권오영 회장의 초격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초격차라는 뜻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뭔가 리더십, 경영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책이고요.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어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첫 번째, 실패한 리더의 모습. 두 번째, 리더가 독서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략 차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60쪽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60쪽을 펴보시고요. 실패한 리더의 모습. 그렇다면 실패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리더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실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리더가 될 수 없거나 되더라도 곧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리더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리더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실패한 리더란 미래를 망친 리더라고 저는 단언해 왔습니다. 자신이 물러난 다음에 회사나 조직이 급격하게 쇠퇴의 조짐을 보인다면 그것은 최악의 리더가 남긴 최대의 피해라 할 것입니다. 리더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실패는 미래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미래를 망치는 리더는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리더입니다. 이런 최악의 리더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든 좋은 것을 실컷 다 누립니다. 많은 보수를 받았을 것이고 남들보다 우러러보는 사회적 위상을 내심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러나고 난 다음 회사나 조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실패를 초래한 것입니다.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을 생존시키고 조금이나마 성장을 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막아버렸다면 그는 최악의 리더가 된 셈입니다. 실패한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리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영상까지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리더가 또 성공한 리더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실패한 리더, 최악의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오영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리더는 이제 미래를 망쳐버리는 리더입니다. 자신에게 뭔가,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재임하는, 그 사람이 리더로 있는 동안에, 그 조직의 뭔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냥 조직의 리더로 있으면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냥 법인카드 쓰고 먹을 거 먹고 그냥 사회적인 뭔가 선망 이런 거 다 누리고 누리면서 뭐 조직의 내일을 신경 쓰지 않는, 회사를 쇠퇴시키거나 조직을 급격하게 쇠락시키는 그런 일을 한 리더가 최악의 리더다. 미래를 망친 리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리더는 결격사유야. 이런 사람은 절대 리더를 맡아서도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근데 이런 리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특히 재벌가의 3세들. 그 요즘에 한진 기업의 경우 그 자녀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비행기도 회항시키고 갑질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그다 조직의 미래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리더 자질이 없는 거죠. 다
앉아서도 안 되고, 앉혀서도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되는 건데, 오너가의 자녀들이란 이름으로 리더를 맡았고, 자질이 미달되니까 조직의 미래를 망쳐놨죠.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오너가의 잘못 때문에 실제로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항공사 면허 취소시키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입니까?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잘못도 아닌 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리더들은 정말 나쁜 리더들이죠. 그렇고요. 페이지 85쪽. 리더가 독서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 생각에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독서야말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통찰력은 결국 독서를 통한 사고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는 대체로 다독가입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놓은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독서는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줍니다. 생각의 근육도 키워줍니다. 판단력을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온갖 복잡 다단한 상황 속에서 그 책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그 환경에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상상력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독서에 열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읽는 책의 목록을 구해서 그 책을 골라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자신의 관점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따라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방은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은 모방하되 책의 종류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리더가 독서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책을 많이 읽는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서광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제가 리더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참 그 부분이 참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권은 회장이 생각하기에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책을 읽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실제로 저도 이제 책을 한권 썼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도 이제 쓰지만 이 책을 한권 쓰기 위해서는 그 책 관련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굉장히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지 책이 한권 나와요. 그래야 그 분량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일종의 평생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거는 정말 효과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을 했고요. 정말 이 독서야말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거는 결국 독서를 통한 사고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 좋은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는 대부분 다독가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결정을 내리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유튜브에서까지도 이렇게 책에 대한 거를 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소개하는 책 중에서 이거 좀 괜찮은 책 같다 이러시면 읽으시면 됩니다. 모든 책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이제 가끔 뭐 여름 휴가 때 보면은 신문에 나와요. 뭐 리더가 추천한 책들 해가지고 뭐 여름 휴가 때 읽으면 좋은 책들에서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제 모방해야 될 것은 그 리더들이 책을 읽는다는 그런 습관들을 모방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읽는 책까지 모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또 그 책에 맞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의 수준에 따라 맞는 책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 저런 훌륭한 사람이 저런 대단한 사람이 이런 책을 읽었대 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 읽는 것은 제 생각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책을 끊임없이 계속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뭔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했던 책을 그대로 따라 읽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선택할 때도 항상 기준은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뭔가 좀 그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뭐 신문에서 뭐 혹은 뭐 어떤 뭐 MD라든지 서점에서 추천한 책이 바로 이거였을 때 라고 해서 읽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82쪽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략 차이. 제조업은 무조건 실력을 절대치로 가져가야 합니다. 기술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계 1등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치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어느 회사보다 우월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비스업의 경우 우월 전략을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업, 내가 하는 조직이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에 따라서 추구해야 될 전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절대치, 절대적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우위라는 건 뭐죠? 무조건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 제품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뭐 펜이 있다고 해봅시다. 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펜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또 오래 쓰고 이런 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경쟁 기업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오래 쓸 수 있고 디자인도 훨씬 뛰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제조업에서는 1등이 될 수 있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뭐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가수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합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일종의 이런 회사들은 내가 뭐 가수를 소속시켜서 데뷔를 시킨다고 해봅시다. 이 가수가 경쟁사의 가수보다 무조건 예쁘고 무조건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뭐 키도 크고 뭐 이런 모든 걸 갖춘 이런 가수를 데뷔시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경쟁사보다 훨씬 춤을 잘 추는 혹은 경쟁사보다 노래만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혹은 경쟁사보다 얼굴이 예쁜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어느 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도 서비스니까 뭐 제 유튜브를 살려드릴게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가지고 주제를 하죠. 책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책을 리뷰하는 채널은 이 성장이 있기 말고도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경쟁
뭐랄까, 경쟁 채널보다 뭔가 양도 많이 하고 훨씬 재밌고 뭔가 또 책도 뭐 다양하게 소개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압도적으로 뭐 우위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위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쟁 채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절대적인 모든 영역에서 다 우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영역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은 자연스럽게 경쟁사와 경쟁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책을 재밌게 소개한다든지 정말 책이 너무 재밌어요. 막 책 리뷰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재밌다 이러면은 돼요. 혹은 뭐 정말 이 사람의 책 소개는 탁월하다 이런 게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북을 리뷰, 책을 리뷰하는 채널로서 충분히 생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보다 상대적인 우월성, 절대적으로 어떤 품질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조 같은 경우는 이 펜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펜이 샀는데 펜이 안 나와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정말 형편없어도 옆에 내 경쟁사보다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절대치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치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절대치, 절대치란 거는 옆 회사 70을 하면은 80, 90, 그리고 가격도 싸고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우위. 어떻게 해서든 이 펜 자체는 옆 회사보다 뭘 비교해도 이겨야 된다. 훨씬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절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서비스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특성이 구분된 특징 이런 것들이 경쟁사보다 두드러지면 우월하면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이, 내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를 살펴보시고, 제조업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우월, 뭐 기술이든 뭐 품질이든 가격이든 간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경쟁사보다 두드러지는 차이점, 이것에 주목을 하셔서 전략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초격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었고요. 총 4개의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읽기 오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